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요즘 입학 시즌이라서요. 어머님들이 조금만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그동안 저희 위대한 습관에서 보면은 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만들어준 좋은 습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한테 어떤 습관을 이렇게 좀 물려주고 싶으세요? 아 저는요, 진짜 이거는 오프라 윈프리가 바퀴벌레하고까지 친구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진짜 누구하고나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네. 습관.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엄마가 바깥에 나가도 누구하고나 재밌게 놀 수 있는 힘. 하긴 그 대기실에서 보면은 예 혼자서 거울 보고 막 혼자서 막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다는데 예. 사물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러면 도엽 씨는요? 저는 아니 저는 뭐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싶은 건 별로 없고 저의 안 좋은 습관을 좀 닮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죠. 뭔데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도벽 뭐 이런 거. 예. 네, 저희 이번 주도 위대한 습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트 디즈니에 관한 위대한 습관인데요. 정말 어렸을 때는 종이 한 장 사기도 어려웠다는데 지금은 뭐 억만장자죠. 그렇죠. 예, 애니메이션의 황제 월트 디즈니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동엽의 만물상자는요. 국민들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잘 알고 챙기면은 뭐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 예, 돈 되는 정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의 부자 지망생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수 씨, 슈퍼주니어의 동해, 그리고 은영, 김나영 씨, 조규찬 씨, 예, 그리고 김영철 씨입니다. 예,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한동안 좀 잘 놀았어요. 그냥 예. 그런 마음 편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고정 한 분을 제가 타겟을 하고 나왔어요. 그분을 빼고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아,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세 분인데 다 남자분이신데. 아, 영철아 어떻게 하냐? 저도 이런 얘기 보통 웬만한 돈을 안 내려고 하는데 약간 불안하게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뭐 또 새롭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속옷사업을 조그맣게 한번 네, 해봤어요. 아니 뭐 정말 많은 네.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 네. 지금 입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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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려요? 뭐, 아니. 고정 속옷. 그러면 박정수 씨 지금 아주 몸매가 너무나 완벽한데 그 속옷 풀면 댕댕댕. 그런 거 아니고? 중년에 그 어머님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예. 박철 씨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박철 씨가 지금 고정 속옷 잘 안 해서 몸이 댕댕댕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박정수 씨 옆에 우리 슈퍼주니어의 동해 그리고 은혁이 나왔어요. 우리 사실 저는 예전에 슈퍼주니어랑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 네.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13명의 이름을 완벽하게 외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말씀해 보세요. 예? 누구 누구예요? 아, 동해. 네. 은혁. 네. 희철. 네. 그다음에 강인. 네. 시원. 네. 뭐 등등등 굉장히 많던데요. 아, 정말요? 역시. 예. 아, 은혁 군은 얼마 전에 그 슈퍼주니어의 음악 장르와는 좀 사뭇 다른 자신만의 어떤 장르를 찾았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이요? 찾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그런 제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죠. 이 발라드를 예. 트로트로.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예. 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래, 제대로 찾은 것 같지 않아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찾아가는 중이죠? 찾아가는 중. 일단 발견만 해놓으셨고 아직 개발 중입니다. 아, 그렇죠? 확 못 찾았죠?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옆에 또 김나영 씨. 요즘 한창 뜨겠어요. 케이블계의 이효리 씨. 그렇죠. 네. 케이블계의 이효리 씨. 제가 케이블계의 이효리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우리는 다 1층인데 혼자 3층이에요. 목소리를 좀 낮춰봐요, 1층으로. 제가 그냥 얼굴만 딱 보면.
보면 개성이 없게 생겼잖아요. 그냥 딱 보면 빤하게 예쁘게 생긴 얼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방송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예. 여자 노홍철이라는 별명은 뭐 괜찮아요? 사실 그 노홍철씨 캐릭터. 아직 이쯤, 이제 이쯤 내려왔어, 이쯤. 이게 사실 제가 먼저 했는데, 홍철씨가 가져가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먼저 잘 되셔서 저는 굉장히 묻혀버린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노홍철씨의 그 저지춤 뭐 이런 것들도 원래 김나영씨가 했던 거예요? 네, 할 수는 있지만. 네. 야, 이거 웃겨. 안티 확 생기겠네. 은혁 씨 뭐 어떠셨어요? 이렇게 진짜. 하시는데 막 땀 냄새가 이렇게 막. 네. 네. 자, 네. 조규찬 씨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아, 우리 또 음단, 음악의 달인.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완전히 음악가족이에요. 네. 부인이 헤이. 예. 네. 형제가 예. 조트리요. 예. 쭉 좀 가족 소개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예. 거의 끝난 것 같죠. 예. 아, 우리가 잔을 해 버렸군요. 네. 그리고 그 선신께서 닐리만보 무너진 사랑탑 작곡하신 작곡하셨고요. 예명 쓰셨어요. 나화랑 예명 쓰셨어요. 아~ 저희 어머니도 잠깐 가수 활동 하셨고요. 예. 유성희라는 이름으로 활동 잠깐 하셨고요. 처형 되시는 분도 처제? 처제? 예. 소희. 처제가 소희 양이에요. 네. 예, 처제가 소희. 네. 근데 어디 그 댁에서는 함부로 노래를 못 할 것 같아요. 다들 함부로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조규찬 씨 말씀하시는데 옆에 김나영 씨가요. 너무나 다소곳하게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계시니까 불안해요. 자꾸 시선이 글로 가면서. 제가 너무 경박스러웠던 것 같네요. 아니에요. 부자 감각 테스트 지갑을 열어라. 네. 자, 지금 가방이 4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이 가방부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젊은 감각이네요. 그렇죠. 단색으로 예. 여성분 것 같지는 않고 남성. 아니 요즘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예. 오. 나일 것 같기도. 야,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 서주. 오. 큐. 네. 큐브. 네. 애들. 이 큐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캐릭터가. 슈퍼주니어 사진. 아. 예, 지금. 뭐. 희철 사진, 예, 신동 사진, 강인 사진, 뭐 이특 사진, 네, 지금 다 붙어 있어요. 김나영 씨 거. 슈퍼 주니어를 좋아하는 팬일 수도 있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여기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야. 누구예요? 아시겠어요? 누군지. 은혁의 다방입니다. 네. 네. 근데 본명이 이혁재네. 네. 본명이 개그맨 이혁재랑 네. 똑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가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네. 회사에서. 네. 일단 가방 안에 좀 뭐가 들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마사지기.